유럽중앙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윤종화 기자입니다.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.75%포인트 올렸습니다. 지난 7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. 8월 유로존 물가가 9% 넘게 오르자 물가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. 그나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은 6에서 8%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동유럽은 위험한 수준입니다.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,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경우 20% 넘게 치솟았습니다. 유럽중앙은행은 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은 필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. And inflation is now expected to average 8.1% in 22, 5.5% in 23, and 2.3% in 24.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because inflation remains far too high and is likely to stay above our target for an extended period. 가장 걱정되는 건 유로존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모든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입니다.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0.75%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국은행도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.